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거주하신 구독자분에게 요청해서 영상을 제공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개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뮤엘러리 산순벌레라고 하는 친구인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로 이주한 박물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학계에 처음으로 보게 된 종이에요. 1800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전인데, 호주랑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보통 이 친구들이 서식을 하고요. 가끔 이렇게 작은 람프리마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기랑 발색을 보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뮤엘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발색이 무지개 색깔로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보석 사슴벌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발색이 얘뿐만 아니라 보라색깔이나 그리고 다른 색깔, 레드, 그린, 뭐 블랙, 뭐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지금, 와, 광택이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영롱하잖아요. 이 친구들 그런 매력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기르고, 사실 살아있는 것보다 표본이 더 비싼 케이스의 곤충이에요. 그래서 많은 매니아층들은 이 친구를 굉장히 키우는 걸 좋아하지만은, 좀 컬렉션 하시는 분들도 이 개체를 많이 키워요. 이 배딱지도 엄청 똥파리처럼 좀 이쁘긴 한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진짜 대형급으로 자라면 한 6cm 후반까지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대형종은 아니지만 한 중형종의 사슴벌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나오는 친구라서 뭐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와,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진짜, 와, 너무 이쁜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요. 이제 손바닥만이 지는 메가소마속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이제 기아스포리온이라고 하고요. 그 엘라파스 사진, 바로 이 사진 보시면은 얘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뿔이 좀 달라요. 이 가운데에 뿔이 하나 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몇 미리 보면 더 차이가 있지만, 이 친구도 직접 성충까지 우화시켰다고 하시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한번 직접 만져보고 싶은데, 등을 보시면은 약간 야들야들한 털들이, 이렇게 솜털들이 나 있어요.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어쨌든 그런 친구이고, 서식지로는 이제 콜롬비아나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 널리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소마 속에 이제 아종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엘라파스, 그다음에 기아스포리언, 그다음에 마르스, 악테온, 뭐 이런 친구들이요. 다 엄청 크고요. 그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악테온이 무게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는 거면 이제 마르스거든요. 근데 이 친구 유충이나 딱 봐도 성충 엄청나게 큰데, 장수풍뎅이랑 이렇게 국산 장수풍뎅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마르스가 아무리 작은 개체여도 사실 제비 한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은 대형급의 헬라클레스이지만, 이제 이 메가소마 친구들한테는 사실 덩치가 제비 안 돼요. 그냥 길이로만 굉장히 긴 편이지, 무게로는 전 세계에서 이제 메가소마 쪽에서 이제 악테온이 굉장히 제일 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친구들의 크기가 큰 만큼 유충기간도 상당한데요. 짧으면 진짜 소형 개체 짧아야 2년이고, 좀 대형 개체들은 최대 4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번데기 방도 무지막지하게 커가지고 좀 쓸데없이 큰 통에 많이 사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젤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한두 개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3, 4개 기본으로 먹고, 최대 5개, 6개까지도 먹는 그런 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알도 엄청 크고, 묵직묵직한데 손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그런 종이기도 해요. 왜냐면 손에 올리면 손이 찢기거든요. 이게 말이 찢긴다는 게 뜯겨요. 그러니까 발톱이 박혀서 바늘 여러 개가 박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정도로 힘이 셉니다. 눈망울이나 뭐 솜털이나 거의 진짜 직접 키우신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메탈리퍼인데요. 이 메탈리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대 9cm까지 성장을 하는 굉장히 얍실하지만 엄청 긴 사슴벌레예요. 얘네랑 비슷하게 생긴 건또 뒤에 나오는데, 그 매력은 또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친구도 그냥 메탈리퍼가 아니라 퍼플 메탈리퍼라고 해가지고 좀 색변이가 일어난 친구예요. 뭐 일본에서는 이게 또 혈통이 있어가지고 퍼플 메탈리퍼만 번식하면 또 퍼플만 나온다고 해서 좀 비싸게 분양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친구는 좀 색변이가 있는 거고, 원래 색깔은 원래 금색입니다. 근데 이 친구 혹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가 예전에 광고에서 노트북 전선을 자르던 그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제 정식 명칭으로 보면 이제 메탈리퍼 가위 사슴벌레라고 해가지고, 가위를 따서 그 가위라는 명칭을 부각시켜서 광고를 찍은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이 친구들의
서식지로는 인도네시아인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뭐 리오코라든지 용머리 여치 그리고 뭐 방패사마귀, 뭐 코카서스 다양한 생물들을 많이 잡았는데 결론은 이 친구도 제가 잡으러 한번 떠날 겁니다. 섬에 사는 친구들인데 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념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막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볼 친구도 이 친구도 인도네시아 사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진짜 엄청 많이 커져요. 최대 사이즈로는 10에서 11cm 사이까지 커지고 이 친구도 똑같이 가이사슴벌레예요. 이름으로는 엘라푸스 큰턱 가이사슴벌레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라푸스 뜻이 이제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슴의 뿔을 닮았다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아까 메탈리퍼와 비슷한 색깔을 가졌는데 이 친구도 뭐 청록색부터 뭐 약간 붉으스름한 색깔까지 약간 영롱한 색깔을 가져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빛의 반사가 좀 따라서 굉장히 광택이 이쁜 친구예요. 진짜 이거 손에 한번 올려보고 싶기도 한데 이 친구는 메탈리퍼보다 확실하게 덩치가 좀 더 크고 머리 쪽이 커서 유충기간도 조금 더 긴 편이고요. 대신에 메탈리퍼랑 똑같이 암컷은 굉장히 작고 수컷은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아, 이 친구도 실제로 한번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핸들링이라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진짜 해외 가서 한번 직접 사육방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암놈입니다. 암컷 죽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암컷은 슬슬 밥 먹기를 시작했어요. 키크로 마투스 엘라푸스입니다. 헤라클라스입니다. 헤라클레스 리키인데 이게 지금 막 갓 우아한 개체라 지금 아직 색깔이 좀 까매요. 그렇게 큰 개체는 아니고 이게 처음으로 나온 개체라 같은 이제 동배였던 유충들이 다 유충 상태예요. 근데 지금 막 한 개체라 굉장히 아픕니다. 아 이거 발톱 아파요. 아파. 그리고 아직 좀 걷는 게 조금 미숙합니다. 막 촬영하려고 이번에 빼낸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헤라클레스, 리키, 수컷. 아마 이게 젖은 게 다 빠지고 나면 요 색깔로 등이 다 돌아올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물에 젖어가지고 등이 약간 검어게 변한 거고요. 마르면서 다시 하얗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이즈는 얘가 한 13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헤라클레스 최대 사이즈가 현재 일본에서는 거의 19cm? 거의 20cm 육박하는 정도의 대형 사이즈까지 현재 나와가지고 13cm면은 그냥 노멀한 수준의 크기고요. 암컷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크기가 큽니다. 물론 마르스나 그 아까 보셨던 코끼리 장수풍뎅이보단 작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영상은요 지금 뉴욕의 시간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가 아는 동생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친구는 다이네스티 속에 속하는 티티우스라는 장수풍뎅이고요. 우리나라 장수풍뎅이보다는 작아요. 지금 살라스팅 한다고 직접 발효시킨 톱밥을 이제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사육통은 아닌 것 같은데 리빙박스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조금 용품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젤리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거 한국에 왔을 때 많이 사기도 하고 많이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곤충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계속 키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놀이목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결국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을 하고 나서 이제 개체가 잘 보이도록 영상을 찍어줬는데요. 지금 등 보시면 전박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헤라클레스 다이네스티 속에 부분적인 특징이고 지금 흉곽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위에 검은 색깔 뾰족 튀어나온 부분 아래 좀 털이 있어요. 왼쪽이 수컷이고 오른쪽이 암컷입니다. 수명은 대략 1년 정도고 휴먼기가 엄청나게 긴 걸로 알고 있어요. 휴먼기가 뭐냐면 태어나고 나서 젤리를 먹기까지 활동하기까지 쉬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엘러리 사슴벌레 이제 번데기 방을 지금 뚫고 있는 건데요. 얘가 이제 성충이 돼서 꺼내는 거예요. 와 진짜 손맛이 엄청 죽여줄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쌍이 나온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안 커진 줄 알았는데 한 페어가 또 와 그냥 똥파리 같이 생겼는데 진짜 이쁘다. 보석 같아. 미엘이 되게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보면 볼수록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데요. 우선 이렇게 1편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신기한 친구들로 또 외국 곤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